시간에는 여러분 이게 혈관입니다. 혈관. 그래서 이 혈관을 이건 가로로 쫙 혈관을 갈라놨어요. 그래서 길게 혈관이 나와 있죠. 근데 본래 건강한 혈관을 세로로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혈관이 아주 이건 혈관 내면입니다. 내면 안쪽 또 아주 깨끗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혈관 내벽이고 안벽이고 그럼 이 혈관 중벽입니다. 중간벽. 중간벽은 이게 이게 뭘까? 이게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있어야 혈관이 오므러지기도 하고 또 오므러진다는 말을 유식하게 표현하면 수축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되기도 해요? 확장되기도 해요. 그래서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외벽 모세혈관 아닙니다. 모세혈관이라는 것들은 다 이 내벽 요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혈관 벽을 통과해서 당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산소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제 모세혈관보다 큰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의 내벽에 이런 자 모세 그 혈관을 통과하는 세포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은 백혈구라고 그래요. 이런 거 다 백혈구.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적혈구. 이게 다 백혈구들이에요. 네, 빨간 거는 적혈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는 혈소판은 안 보입니다. 혈소판은 아주 점같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혈소판이 있는데 그리지 못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 혈관 벽에 쌓였어요. 뭐가? 예, 네, 이 누런 게 이런 게 쌓였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쌓인 현상을 뭐라 불러요? 이렇게 쌓이면 이 쌓인 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동맥경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맥이 경화가 되면 여러분 여기 이제 딱딱하게 이게 굳으면 여기 근육이 있죠. 근육이 있으나 많아져 그렇죠.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도 못하고 또 뭐도 못해요? 확장도 못해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장에서 피를 어떻게 뿜어요. 뿜는데 세게 뿜으면 혈압이 올라갈 거고, 그렇죠? 심장이 약하게 뿜으면 혈압이 내려갈 거고 적당히 뿜으면 혈압이 정상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굳으면 여러분 혈압이 심장이 혈압을 피를 좀 세게 뿜어도 정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세게 뿜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니까. 좀 늘어나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 여유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동맥경화가 되면, 심장이 피를 조금만 세게 뿜어도, 어떻게? 혈압이 샥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혈관이 터지는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콜레스테롤 이렇게 쌓이면은,
가끔 가다가 이 쌓인 부분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지진 나듯이. 근데 세로로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던 그 피 떡이라고 그러죠. 혈전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렇게 갈라진 틈을 타서 마치 화산 터지듯이 혈관 내부로 이렇게 폭발돼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게 끈적끈적하니까 결국 혈관 전체를 어떻게 꽉 막아버리죠. 이제 이런 현상이 심장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디에도 일어날 수 있어? 뇌에도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를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심장마 심장에 일어나면 심장마비, 뇌에서 일어나면 뭐 중풍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하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을 뇌혈전증이라 그래요. 이 혈전 막에 같이 돼 버렸잖아. 그래서 꽉 막아 버렸으니까 전자는 이게 막의 전자입니다. 이 전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불났을 때 소화 전. 왜 소화전은 이걸 열면 거기서 물이 꽉 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꽉 닫아놓고 있는 거야. 불 날 때 이제 소방차가 와서 소방대원들이 쫙 열어서 물 쫙 불이 쏘는 거죠. 그죠? 전. 그러니까 소화, 그건 소화전이고, 이제 이렇게 끈적끈적한 것들이 그 콜레스테롤이 갈라져서 폭발돼서 나온 거를 혈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뇌혈전증에 이 되면 중풍이 오는 거예요. 왜 중풍이 와요? 혈관이 막혔으니까 산소 공급, 피가 안 가잖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뇌세포가 죽어버려요. 그 부위에. 그래서 어느 부위에 이런 뇌혈증이 일어났냐에 따라서 마비가 되는 부분이 달라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맥경화에 걸리면 이 상태로 돼 있다가 언제 이게 쩍 갈라질지 몰라. 그러면 자 이런 병에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낫습니까? 뭐 뻔할 뻔지 아니에요. 이 혈관에 쌓인 이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돼야 돼? 녹아서 없어져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들이 옛날에 뭘 몰랐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고 하면, 자, 이게 이제 혈관이고, 여기 혈관 자른데, 혈관이고, 여기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였죠. 그렇죠? 이렇게 쌓여있고, 이 밑에도 이렇게 쌓여있고, 그러니까 혈관이 거의 90% 막혔어. 그래서, 이게 나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맥혀, 이런 식으로 맥혀 있으면, 살살 왔다 갔다 하면 괜찮아. 괜찮은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빨리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돼요. 왜? 피가 많이 통해야 돼. 그렇죠. 왜 급해서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면, 심장이 뭐예요? 피를 많이 보낼 거 아니에요. 많이 보내는데 그걸 세게 뿜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세게 뿜는데 피는 통과가 잘 돼야 안 돼? 네, 통과 잘 안 되지. 통과 잘 안 되는데 빨리 걸어야 되고. 그러면 피가 충분히 다리로 갈 수 없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 아프고 이런 거를 협심증이라 그래. 협심증. 자, 그러면 이런 병에 걸렸을 때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콜레스테롤 쌓인 게 없어져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알았게 몰랐게? 알았죠.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해놔야 돼? 낫게 해놔야지. 이런 병에 걸렸을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게 뭐예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세포도 발견하고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생긴 암세포가 다 죽어버리도록 또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어도 암이 낫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뭐예요? 다 해놨어요. 그 해놓은 줄을 모르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뭐예요? 약으로밖에 암세포 죽이는 약 만들자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과학자들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였을 경우 콜레스테롤 쌓인 거는 여러분 육식을 많이 하면 동물성 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꽉 찼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삼겹살 그러니까 삼겹살은 이거는 너무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삼겹살은 잊어버리세요. 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음식 얘기도 곧 할 텐데. 고기가 정말 먹고 싶으면 기름기 쫙 뺀 거, 아시겠죠? 뭐 장조림 이런 거, 그다음에 나 그다음에 수육 같은 거 기름 쫙 뺀 고기, 고기 생각나면 막 그런 거 조금. 조금, 그것도 너무 많이 처먹지 마시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고기 생각이 났을 때는 장조림 조금씩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는 채식을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비행기를 타면 이제 대한항공을 타면 비빔밥이라는 게 나왔어요. 대한항공 비빔밥 꽤 괜찮았어요. 근데 그 비빔밥 반찬에 장조림이 나왔어. 그 기름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대한항공 타가지고 비빔밥 먹을 때 장조림 먹으면 꿀맛이었다고. 야.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이게 막혀 있으면, 이렇게 90% 막혀 있으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직경을, 이 좁아진 혈관을 어떻게 확장시켜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확장이 안 되죠. 그래서 무슨 기술을 개발했냐고 하면 여러분 여기다가 이 관을 집어넣어요. 관. 네. 참 이 관 집어넣는 기술 끝내줍니다.
어디서부터 집어넣어요? 여기 혈관을 뚫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혈관을, 환자는 누워있죠. 그래서 모니터가 탁 있어. 의사, 심장내과 의사, 전문의. 이렇게 좀 돌리기도 하고. 그 기술 끝내줍니다. 알겠죠? 이제 들어가서 여기 있는데, 그 이거 심장내과 의사 어떤 의사들은요 하루 종일 이것만 하나 있어 있어요. 그 이거 한 건당 뭐 1,000만 원 대충. 응? 그러면 하루에 5건, 10건. 그래서 이것만 탁 배운, 그 손재주,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그거 못해요. 그런 일상 돈, 억수로 봅니다. 자, 그래가지고, 딱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투명한 아주 강력한 플라스틱으로 풍선이 있어, 풍선. 그래서 풍선에다가 밖에다가서 물을 넣어주면 이 풍선이 이렇게 부풀러.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 뭐예요? 뭐같이 보여요? 철조망. 이 철조망 맞아요. 그래서 여기 철조망 탁 있고, 그 안에 풍선이 있고, 그래서 밖에서 물을 팍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풍선이 확장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꽉, 오늘 딱 이걸 갑자기 확장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혈관 내부가 찢어집니다. 그렇죠? 정상 혈관도 풍선을 너무 풍선을 집어넣어서 확장시키면 정상 혈관도 찢어져 안 찢어져. 그런데 이건 콜레스테롤 쌓여 가지고 아주 혈관이 좁아져 있는데 그걸 강제로 확 확장시키면 안에 찢어져요. 그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덜너덜할 수 있겠죠. 너덜너덜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 너덜너덜 때문에 또 막히니까. 그래가지고 너덜너덜하지 말라고 뭐예요? 철조망을 딱 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댕겨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절개지, 그렇죠? 땅을 파가지고 이제 경사가 너무 강하고 그러면 돌이나 흙이 뭐예요? 내려올까봐 딱 철조망을 쳐놓은 거 있잖아요. 저 철조망을 일컬어 스탠트라고 합니다. 스탠트. 그 스탠트를 몇 개 박았다. 그런 얘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혈관이 어쨌든 간에 내부가 찢어지든 말든 뭐 어쨌든 스탠트를 박아서 강제로 확장을 시켜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혈관이 아물고 그럴 때까지는 아주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몇 개월 지나면 자연스러워져. 그리고 막 숨이 답답하고 이런데 막 이걸 넣어가지고 풍선 탁. 그래서 풍선 확장술이라고 그래요. 혈관 풍선 확장술. 그 스탠트를 탁 박으면 피가 잘 통할까 안 통할까. 그 환자들 이거 참 숨 쉴 수 있다. 참 기술치고는 최고의 기술이죠. 그럼 이거 이제 나은 거예요? 또 삼겹살 처먹으면? 또 같은 자리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해도 내 생활 습관, 그렇죠? 기본 여건,
늘 대로 안 살아주면 병은 재발하고 재발하게 돼 있는 거야. 인간의 기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동맥경화를 그런 기술 없어도 이 쌓인 콜레스테롤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딱 예비해 놨을까 안 했을까? 해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 그런 것들을 우리 과학자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되도록 돼 있네. 그게 이제 뭐냐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저 쌓인 콜레스테롤을 없앨 수 있게 해놨을까? 뭐 대충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 쌓인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녹이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준비해. 박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렇게 생명적 차원에서 알아야지, 종교적 차원에서 아무리 알아봐야 스트레스만 받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이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을 보면 너희는 삼겹살과 피를 먹지 말라. 예, 딱 이렇게 있어요. 이거 먹으면 이런 골치 아픈 병에 걸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기를 먹을 때는요, 피하고 기름은 뭐예요? 완전히 제거하고, 그러니까 수육처럼.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옛날에 고기를 어떻게 먹었어요? 특히 돼지고기는, 기름 많은 돼지고기는 수육을 해서 먹었다고요. 근데 이렇게 삼겹살을 먹은 적은 없어. 네? 우리 조상님들도 그렇게 지혜로워서. 자, 그게 누가, 우리 조상님은 성경책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돼지고기는 수육을 해서 먹어라 그랬게? 정신님이. 자,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자면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 뭐 기독교라는 종교가 안 들어왔으면 그 민족은 예? 종교가 들어올 때까지 뭐 다. 뭐, 구원 못 받는데, 이런 소리는, 뭐를 모르는, 정신 없는, 즉, 성령 없는 소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 이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이 콜레스테롤을 녹이면 돼. 그렇죠?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었어. 그 콜레스테롤 녹이는 물질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의학계에서 발견한 거예요. HDL이라는 물질, 이렇게 생겼어요.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그래서 HDL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다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삼겹살 먹고, 뭐, 거기다가 또 아침 이슬도 마시고, 이래서 하면, 자꾸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동맥경화 걸리고 싶은 짓을 합니까? 낫고 싶은 짓을 합니까? 뭐 걸리려고 애를 써놓고. 쓰면서 막 술 마시고 삼겹살 먹고 막 걸리자는 거죠. 그러면 나는 동맥경화에 걸려서
심장마비로 또는 중풍으로 어떻게 죽겠다는 선택이에요, 그게. 그 선택대로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중풍 걸리게 했나?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얘가 깨달아가지고. 그렇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아서 생기를 받아가지고 이 HDL, 콜레스테롤을 녹여주는 HDL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탁 켜줘가지고 이 HDL을 그 콜레스테롤 쌓인 곳으로 보내가지고 콜레스테롤 살살 녹여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자꾸 녹아서 서서히 없어져요. 박수! 그래서, 암은 암대로, 동맥경화는 동맥경화대로, 당뇨병은 당뇨병대로, 이렇게 다 걸려도 낫도록, 어떻게, 자연 치유 프로그램을 탁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유전자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이니까 그거는 뭐예요? 글자야, 글자라야 돼.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글자라면 그 글자는 또 무엇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뜻을. 그 얘들. 그래서 이 HDL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요? 아하, 너희들이 내가 처먹지 말라는 돼지고기를 처먹고 동맥경화에 걸렸더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낳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나에게로 어떻게 돌아와라. 내가 낳게 해줄 것이야. 내가 생기를 주어. 너희들이 꺼져버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술 먹고 삼겹살 먹고 그러면 HDL 유전자는 어떻게 될까? 꺼져버려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나는 동맥경화 걸리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왜 켜줘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암이 뭐예요? 날 거야! 라는 확고한 선택을 확실히 무엇으로? 행동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생기를, 아, 이 동맥경화 걸린 사람에게는 이 HDL을 생산하는, 콜레스테롤 녹이는 HDL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줄을 누군 알아요? 하나님 알죠. 거기다가 생기 탁 보내는 거. 그러면 이 유전자 켜져. 그러면 HDL이 생산돼서, 여러분, 이거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내고 이거 안 해도, 이거 해봐야 뭐예요? 결국 내 생활, 뉴 스타트로 바꾸지 않으면, 동맥경화 또 뭐예요? 예, 네, 그 같은 자리에 또 콜레스테롤 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공짜 생기로 해결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아, 맞아. 네. 이 분명한 얘기 아니에요. 분명한 얘기. 하도 안 들어봐서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분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동맥이, 동맥 경화된 콜레스테롤 쌓인 동맥이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그러니, 암 회복되는 거는 이런 거 보면 뭐예요?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한 일이야. 당연하다. 자, 여러분. 자, 요거는 백혈구인데,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를 죽이는 백혈구예요. 아시겠죠? 얘들 눈이 있어요. 뭐 안경을 썼어요. 안 썼어요. 눈도 없고 안경도 안 썼어. 그리고 본래 박테리아가 하나도 없으면 이렇게 요게 이제 정상적인 이 백혈구의 표면입니다. 이제 이런 백혈구를 호중구라고 불러요. 호중구. 여러분, 피검사 호중구. 이 호중구들은 박테리아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참 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호중구가 박테리아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동을 해가지고 박테리아가 충분한 가까운 거리가 되면 어떻게 하게? 이런 거를 갑자기 쫙 뻗어냅니다. 이런 손, 뭐 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뜬구스름한 백혈구고 이게 정상적인 표면이야. 그런데 이 박테리아가 가까이 딱 되면 쫙 뻗어요. 그래서 쫙 잡아서 어떻게 해요? 쫙 당깁니다. 당겨가지고 어떻게 되게? 아, 입을 벌려요. 이래서 호중구 안에 들어가면 박테리아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내가 믿기만 하면 나머지 일은 누가 해줘?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좀 걱정을 허들 말어. 무슨 걱정이냐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뭐예요? 마음의 평화야.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예. 정말 놀랍잖아요. 저는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다른 의사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백혈구가, 박테리아들을. 그렇게, 이 호중구가 참 박테리아 잘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가? 호중구한테 돌아가. 그 호중구를 만들어가지고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글로 보내가지고 유전자를 켜져가지고 손을 뻗게 해서 박테리아를 잡아서 맥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일 뭐예요? 일 공 그렇죠? 누구를 위하여? 네,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대. 그거를 여러분 믿으면 마음이 편해. 아, 자 담배 끼자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자.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은 사람의 몸 안에서 나타나는 일이고 얘들은 조산아들입니다. 만삭 10달 되기 뭐예요? 전에 너무 일찍 나와 버린 애들이야. 그 조산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어디에 넣어서 키워야 돼요?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워야 돼요. 근데 요즘은 미국서도 인큐베이터에도 이제 넣지만은 엄마가 병원에 와가지고 아기들을 어떻게 가슴에 품어주기도 해요. 왜 이런 짓을 하게 됐냐? 옛날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막 24시간 뭐예요?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돼. 간호사가 젖 먹일 때만 잠깐 막 그러고. 그 요즘 대담하게 이렇게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하니까 조산 아들이 더 빨리 뭐예요? 회복을 한다는 사실 발견했어요. 참 놀랍죠. 우리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제 조산 하니까 이제 호흡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여기 이제 호흡기를 껴놨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이런 조산아들을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워야 되는 이유가 뭘까? 물론 청결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인큐베이터 안에 다 완전히 소독해가지고 균이 하나도 없도록 그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온도를 일정하게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 유지예요. 왜냐면 우리 어른들은 이제 체온이 추워서 체온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좀 서늘하네. 하나 더 걸치고 와야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애기들은 그럴 줄 알아요? 몰라. 그러니까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그래서 엄마 자궁 안에 있을 때는 완전히 엄마 체온으로 딱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이제 자궁에서 나와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으니까 인큐베이터 온도를 딱 조절해야 돼. 그건 자동으로 온도 조절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냐면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콜롬비아라는 남미의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아주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마약이야, 마약. 그 안데스산에서 마약을 키워가지고 막 미국으로 막 수출하고 막. 거기는 마약을 너무 많이 쓰니까 청소년들이 마약 때문에 문란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청소년 애들이 너무 일찍 임신도 하고 그런데 막 임신하고도 막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뭐 술도 먹고 하니까 아기가 뭐예요? 조산이 돼버려. 너무 일찍 나와. 엄마 몸에서 못 살겠으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콜롬비아 정부 대학 병원들에서 인큐베이터가 더 많이 필요한데 이게 뭐 예산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인큐베이터를 안 사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좀 부잣집 애들은 뭐예요? 인큐베이터 24시간 돈 많이 내면. 그럼 돈 많이 못 내는 집안 애들은 뭐예요? 로테이션 해야 되니까, 인큐베이터 나누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을 딱딱 나누어서 써야 되니까. 그때 이제 엄마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여러분, 부잣집 애들, 인큐베이터 안에 24시간 내내 있었던 애들하고, 엄마 품에 안겨 있었던 애들하고, 회복 속도를 보니까 엄마 품에 있었던 애들이 훨씬 더 빨리 회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거를 소아과 학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근데 소아과 학회에 이제 학회지 이제 논문 형식으로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더 회복을 빨리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논문을 써서 학회에다가 보고하려면 논문 제목을 뭘로 붙이겠습니까? 한번 붙여보세요. 그렇죠. 엄마의 사랑이 조사나 성장 속도에 미치는 영향. 이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게 논문 제목을 붙이면 절대로 채택이 안 됩니다. 왜 안 되게? 무슨 사랑은 사랑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논문 제목을 어떻게 붙인지 아십니까? 논문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자, 엄마가 품은 거를, 엄마가 사랑으로 품은 거를 과학적으로 기록을 했어. 어떻게? 이런 뜻이에요. 엄마라는 말도 빼고, 사랑이란 말도 집어넣으면 안 돼. 운동성 피부 접촉이.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운동성 피부 접촉이. 조사나 입원비 절감에 미치는 영향. 기술과 방법과 돈. 이게 제목이 돼야 돼. 여러분, 참, 메마른 세상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거기에 주인공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싹 무시하고, 운동성 피부 접촉. 그걸 뭐라 그래요? 사실적이라 그래. 뭐는 뺐어요? 진실은 뺐죠. 사랑을 빼버리니까. 진실이란 것은 사실에다가 뭐를 더한 거예요? 사랑을 더한 거지. 그래서 현대의학에는 그 진실이 없는 거예요. 과학적, 뭐요?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 유전자는 진실에 반응하잖아요. 진실 속에라야 뭐가 있어? 생기가 있잖아요. 자, 이런 면을 여러분 이제 딱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딱 바뀌어야 돼. 이제는 그만 사실을 보고 뭐를 보기 시작해야 된다? 진실을 보자, 진실을.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훨씬 더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예, 부드러워지고, 예, 정말 평화를 누릴 수 있어. 자, 그래가지고 그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각 대학병원에서 다 보니까, 이야, 이렇게 되면 입원비 절감이 되고, 뭐냐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돈 없는 애들은 뭐예요? 공짜로 조산하는 국가에서 뭐예요? 거의 그 돈을 대가지고 회복시켜서 퇴원시키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도 그런 병원이 많거든요. 국가가 주는 걸 받아가지고 돈 없는 애들. 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볼 때는 뭐예요? 입원비가 절감이 돼. 그래서 이제 지시가 내려간 거야. 이렇게 해서, 조사나, 치료에, 하면서 치료에 그 입원비가 절감되도록 노력할 것. 그랬더니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 소아과 이제 교수들이 간호사들 불러놓고 뭐라 그럴게. 이렇게 아기들을 어떻게,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이제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이거 아기들을 한 번에 뭐 15분 내지 20분씩 하루에 네 번을 쓰다듬어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뭐라 그랬게? 아, 바빠 죽겠는데 이걸 맨날 어떻게 매 만져주고 있어? 짜증 나요 안 나요?
그럼 그래도 이제 위에서 하라 그러니까. 그래야 이 범위가 절감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만져줄 시간 됐네. 이제 10분 남았다. 이 범위 절감됐게, 안 됐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폐지됐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아시겠죠? 응. 왜? 사랑이 없어. 그런데 엄마가 직접 아기를 품고 있으면 효과가 있어. 그래서 결국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직업적으로 시키면 이건 아무 사랑이 없는 거니까 안 되고 엄마가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서도 엄마를 불러서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여러분 한 인간 엄마의 사랑도 이렇게 힘이 이끌어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큰 힘이 있겠습니까? 네. 이게 진리다 이 말이. 이런 거를 깨달아라 이거죠. 그래서 미국서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이거를 시행을 하려고 했을 때 의사들 간에 반대도 많았습니다. 왜 뭐냐? 이거 위험하다. 왜? 만약에 아기 이 조산아들의 체온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 체온 조절 중추 센터가 이 뇌에 있는데 조산아들은 이 뇌 세포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가지고 체온을 유지를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가 나빠지면 체온이 쭉 떨어져도 이거를 다시 회복 못 해요. 그러면 인큐베이터 안에서는 인큐베이터가 뭐예요? 철컥해가지고 체온을, 온도를 올려주게 되어 있는데, 엄마가 품고 있으면 그거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위험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미국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체온계를 다 부착시켜가지고, 엄마도 체온계를 부착시키고, 아기도 체온계를 부착시켜가지고, 다 관찰했어요. 근데, 아기 체온이 어떻게? 어느 순간 내려가기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 아기 죽어. 저체온 걸리면. 그러면 엄마는 아기 체온이 떨어지는 자들 잘 몰라요. 뭐 그렇게 체온이 싹 아기 체온이 싹 떨어지는데 어떻게 알아?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 체온을 올려주겠죠. 하나님이 엄마 체온을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체온 조절 중추가 여기 뇌에 있어. 거기에 생기를 보내요. 그래서 거기 유전자를 팍팍팍 더 켜줘. 그러면 체온을 착착착착 올리게 돼 있어. 그래서 엄마는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자기 체온을 올리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하나님이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낸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야. 우리 몰라도 다 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요. 대학병원 의사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들을 뭐예요? 다 수집해서 이걸 증명해드려야지. 그래야 안 믿는 여러분들이 좀 믿지. 그렇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엄마와 아기 사이에
엄마와 아기 사이에 체온 동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aternal infant라는 아기란 말이에요. maternal infant thermal이란 것은 온도란 말입니다. thermal synchrony. 싱크로니는 동조현상. 그래서 이제 아기 체온을 자기도 모르게 대표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 체온을 대표해주는 거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야만 된다? 이 엄마가 귀찮아하거나 짜증내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아기를 뭐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박수! 뭐, 여러분. 그래서 뉴 스타트는 사랑의학, 생기의학이에요. 맞아. 기술적으로, 뭐, 칼로 뭐 하고, 막, 독한 약을 먹여서 어쩌고, 그런 거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maternal infant 엄마 아기 온도 동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답 있게 없게 없어요. 일어난다는 것은 증명이 됐어. 이거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현대의학은 모른다 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건강한 사람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누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죽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죽일 수 있냐? 그러면 현대의학에서 답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뭐예요? 증명하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고 해버리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과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과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없는 걸로 자꾸. 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기가 뭘 있어. 자, 여러분. 이제 뉴 스타트가 뭐 하는지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꼭 희망을 가지시고, 정말 이 믿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여러분 꼭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